01. 다음 수직선 위의 점 A, B, C, D, E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는 곳을 옳지 않은 거. 땡과 1번. A는 마이너스 4. A 가로 마이너스 4. 맞네. 마이너스 4 찍혔고. 그다음에 땡그라미 2번. B 가로 마이너스 2분의 5. 맞네. 지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 3번에 C 0. 맞네. 0 맞고. 4번에 D 3. 맞네. 5번 틀렸네. 5번. 답이 5번이네. 4하고 5, 이건 2분의 9지. 2분의 9. 2분의 9잖아. 그래서 5번 틀렸다. 02번. 두 순서상 3-a,5, 그다음 2, b+3이 서로 같을 때 a 더하기 b 값. 서로 같으니까 요거 3-a는 x축 좌표라고. 그럼 이거 x축 좌표. 2도. 5는 y축 좌표. b+3도 y 좌표. 그러니까 이 같으려면은 3-a는 2가 나와야 되고, 5는 b+3이 나오면 돼. 그럼 a는 얼마냐, 이거? a는 1이네. b는 2네. 이제 그 a 더하기 b는 3. 3번이다, 3번. 3번. 그 x축 좌표끼리, y축 좌표끼리 같으면 돼. 03번. 03번. 점 a, b는 제2사분면 위의 점이고, 점 C, D는 제4사분면 위의 점일 때, 점 AC, BD는 제몇사분면 위의 점인지, 이게 몇사분면 위의 점인지는, 아,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4분면이 이렇게 했잖아, 4분면? 4분면. 이제 4분면이 X축, Y축. 번호가 있지. 번호.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다. 그럼 1사분, 이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이냐? 이거는 그 x축 좌표, y축 좌표 부호로 하는 거야. 1사분면은 둘다 플러스, x축 좌표도 플러스, y축 좌표도 플러스. 2사분면은 x축 좌표는 마이너스, y축 좌표는 플러스. 3사분면은 x축 좌표 마이너스, y축 좌표 마이너스. 4사분면은 x축 좌표 플러스, y축 좌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럼 이제 우리가 a, b가 2사분면이다. a, b가. 그러면은 a, b가 2사분면이면은 2사분면. 2사분면 위의 점이면은 a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b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c, d는 4사분면이다. c하고 d는, 아, 제자 빼먹으면 안 돼. 제4사분면이다. 제4사분면. 제4사분면의 점이면은 C는 플러스가 되고 D는 마이너스가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AC, BD야. AC, BD. 그럼 A랑 C를 곱해. 그럼 A하고 C를 곱하면 마이너스네. 아니,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럼 BD는 B하고 D를 곱해. 마이너스네. 야, 그니까, 마이너스, 콤마, 둘다 마이너스지. 그럼 3, 4분면, 3, 4분면. 둘다 마이너스니까. 그 답이 제 3, 4분면이 된다. 제 3, 4분면. 이게 서술형으로 쓰면 이게 다 써야 돼. 제 3, 4분면. 이거 5개 다 써야 돼. 04번. 점 P,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과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Q, B,3, B+3, A-4라고 할 때,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려면은 X축 좌표 부호가 바뀌어. 요거 부호가 바뀐다고. 야, 그러면은, 자, P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인데, 요거를 Y축 대칭이동 시키잖아?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시키면 어디 부호 바뀐다? 요게 부호 바뀐다고. 그래서 대칭이동 시킨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대칭이동 시키면은 이게 돼. Y축 대칭이동 이게 돼. 요게 뭐라고? b 플러스 3, a 마이너스 4. b 플러스 3, a 마이너스 4라고. 두개 같다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구하는 게 a 빼기 b 값. 야, 그러면은 이두 개가 같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겠네. X축 좌표끼리.
요거랑 요거랑 같겠네. 그래서 A는 A랑 B 더하기 3이 같고, 마이너스 7이랑 A 빼기 4가 같다고. 그럼 먼저 요거서 뭐 A 값 구해야겠다, A.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이항시키자, 이항.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는, 자, 마이너스 7 넘어가면은 플러스 7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3이 되지, 플러스 3.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네. A는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B값은 어떻게 구하냐? B는 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B값 여기 있는데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요 마이너스 3을 A에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은 B 더하기 3이잖아. B 더하기 3. 그럼 이것도 이항시키면 되겠다. B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켜. 그럼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는 6이네. 그럼 B는 마이너스 6 되는 거지.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6. 그럼 A 빼기 B 하면, A 빼기 B 하면은 A는 마이너스 3, 빼기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아니라 B는 마이너스 6이지.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6. 그럼 더하기로 고치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네. 그 얼마? 3, 3. 3. 그래서 5번이다. 5번.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3, B는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05번. 이건 좀 어렵다. 05번 좀 어려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원기둥을 붙여놓은 모양의 빙 병에 일정한 속도로 우유를 넣을 때 우유를 넣는 시간 X초와 병의 우유의 높이 Y센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알맞. 야, 이거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그러면 우유를 넣는 시간과 우유의 높이는 어떻게 변하겠냐, 이거거든?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이거 중학교 1학년 애들 풀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거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우유를 집어넣어. 우유 집어넣으면은 여기서부터 막 차서 올라가겠네? 아, 차서 올라간다. 야, 그러면은, 야, 여기서 이제, 요거 말도 중요해.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 일정한 속도로 우유를 넣는데.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우유를 딱 이제 넣으면은, 일정하게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지, 직선. 직선. 그래서, 틀렸어, 이런 게. 곡선이 안 나와. 직선이 나와야 돼. 자, 직선으로 올라가. 자, 문제는 뭐냐? 자, 이 차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차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면은 요 밑에 이제 폭이 좁은 통하고 폭이 넓은 통의 차이는 뭐냐? 폭이 좁은 거 여기는 빠르게 올라가지. 빠르게 y가 증가야. y가 폭이 좁으니까 이거는 느리게 y가 증가하지. 느리게. 이해되지? 이해돼.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지. 둘다 일정해. 왜냐? 일정한 속도 넣는다죠. 일정한 속도 넣는다. 일정하게 넣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밑에는 일정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위에는 일정하게 느리게 가. 그러니까 둘다 직선이야. 둘다 직선.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빠르게. 그 다음에 느리게. 그러니까 빠르게, 느리게. 답이 5번이야. 아, 이거 어렵다. 그럼 4번은 느리게 빠르게야. 느리게 빠르게. 이거 상관없이 그냥 완전 진짜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 똑같이. 그러니까 답은 5번이야. 빠르게, 느리게. 직선이고. 06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인 것은? 이거는 5개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5개 다 이거 관계식을 찾아야 되거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 뭐 빠르게 푸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계산이 느리다 이런 애들 좀 이거 마지막에 풀어.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보자. 시속 X km로 100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Y시간. 이거는 시속과 속력, 100km를 가는데 거리, 시간 나왔지. 이거는 공식으로 푸는 문제지, 공식으로. 공식. 이건 공식 있잖아. 공식 뭐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푸는 문제다. 거리가 얼마? 100km지. 그러니까 100은 속력이 x고 시간은 y. 야, 그러니까 x 이항시키면은 y는 x분의 100이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반비례 관계지,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정비례 아니다. 1번 아니고. 땡그라미 2번. 과자 36개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한 사람이 갖게 되는 과자의 개수 y. 이거는 공식 없지. 이거는 표를 그리는 거야, 표. 표 그려가지고 x에다가 뭐한 1, 2, 3, 4 집어넣어봐. 1, 2, 3, 4. x에 1 집어넣어보자. 1. 그러면 과자 36개를 한 명이 나누어 먹으면은 한 사람이 36개 먹네, 혼자. 오, 이게 좋겠다. 자, 한 사람이 먹으면은 36개 먹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명이 나눠 먹는다. 두 명. 두 명이 먹으면은 한 사람이 먹는 18개. 자, 세 명이 나눠 먹는다. 세 명. 그한 사람이 먹는 12개. 야, 그럼 답 나왔지? 더할 필요 없겠다. x가 2배, 3배 되니까, 그치, 2배? x가 2배, 3배 됐지. 2배, 3배. 그 y는 몇 배가 됐냐? 2분의 1배. 2분의 1배. 몇배 됐어? 3분의 1배가 됐지. 그니까 x가 2배, 3배 됐는데,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됐네. 그럼 이건 뭐야? 반비례네, 반비례. 이건 반비례 관계지. 반비례 관계. 따라서 가로 2번도 아니다. 답 아니고. 땡그라미 3번. 리본 150m를 x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리본 한 조각 길이 y cm. 그럼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은 x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 보자. 야, 일단 1. x가 1이면은 야, 150cm를 한 조각으로 나눴어. 그럼 한 조각 길이는 150cm지. 그다음에 2 집어넣어 보자. 야, 두 조각으로 나, 두개 반띵했어. 반띵했다. 그럼 하나는 75cm겠네. 야, 세 개를 나눠서 세 개. 세 조각 나왔다. 그러면 세 조각 나눠서 하나당 길이는 50cm지. 그러면 야, 더 하지 않다. 됐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럼 x는 몇배 되니? 두 배. 세 배가 됐지. 그럼 x가 두 배, 세 배가 됐어. 두 배, 세 배. 그 y는 몇 배가 되냐, 이거 y는. 이건 2분의 1배네. 2분의 1배. 이건 몇 배? 3분의 1배야. 3분의 1배. 줄어들었잖아. 3분의 1배. 3분의 1로. 따라서 이것도 뭐냐?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래서 3번도 X. X고. 04번. 한 개에 200g인 사과 X계의 무게 Y g. 이것도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 보자. 먼저 x에다 1 집어넣어 봐. 200g의 사과 한 개의 무게는 200이지. 200. 자, 200g 사과 두개 있다. 두 개의 무게는 400g이네. 야, 벌써 답 나왔다. 딱 나왔지. 세 개면은 600. 야, 벌써 딱 답이 나왔네. x가 두 배, 세배 되니까 y도 두 배, 세배 되지 않냐. 정비례네, 정비례.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4번. 4번. 다음, 땡그라미 5번. 땡그라미 5번. 넓이가 300제곱센치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x cm와 세로의 길이 y. 넓이가 나왔지?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는 공식이 필요하네.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설마 모르는 놈들 없겠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표를 그려보자, 표. 그러면은 이제 x, y 해놓고 x에다가 뭐한 1, 2, 3, 4 집어넣으면 되겠다. x가 1이다. 그 가로 길이가 1이다. 그럼 세로는 300이 돼야겠네. 곱해서 300 나와야 되니까. 가로가 2다. 그럼 세로는 150이 돼야 되겠지. 곱해서 300 되니까. 가로가 3이다. 그럼 세로는 100. 야, 답 나왔지. x가 2배, 3배 됐는데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됐잖아. 이거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5번 X. 아무튼 답은 4번 나왔고. 7번.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두 점, 2,12, B, 마이너스 18을 지날 때 A, B 값은. 야, 이게 그거잖냐.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고.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이거. 대입이지, 대입. 뭐, 그래프 위에 점이다. 뭐, 요 점을 지난다. 그럼 대입이야.
그럼 y는 ax의 그래프가 2,12하고 b,-18 진다. 그러면 먼저 대입을 할 때에 이것부터 대입해야겠지? 이거 b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면 안 되고 2,12부터 대입하면 그러면 A값 나오겠네. 그럼 x에다가 2, y에다가 12를 대입한다고. 그럼 12는 2a이네. 그 a는 6이네. 아, 쉽게 나오네, A값은. A는 6. A는 6이 나왔으니까 A는 6. 그 y는 6x가 되네. 그 다음에 요거 대입이지. 인제 대입이지. 그럼 x에다가 b, y에다가 마이너스 18 대입이야. 그럼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18은 x에다 b 대입하면 6b네, 6b. 그 b는 마이너스 3이 되네. 양변을 6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a는 6, b는 마이너스 3. 2번. 2번이다. 난 08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요건 직선이지, 직선. y는 ax. 그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직선. 그 y는 ax가 되는데 a는 마이너스. 야, 중요한 게 뭐냐? a가 음수라는 거. a가 음수면은 어떻게 되냐? 2,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나죠.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지. 이런 거. 그럼 첫 번째. 오른쪽 아래로 가잖아.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맞다, 이거. 두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 아니지. 이건 x의 값 증가하면 y 감소야.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x가 증가하면은 y가 증가하냐 감소냐는 점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럼 이제 원점 하나 잡고 이거 잡자. 이렇게.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을 가려면은,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려면은,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지. 간다. 그럼 이거 x 증가하잖아. x 증가. y는 감소했잖아. 밑으로 내려갔잖아. x는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고, y는 위로 가야 증가하지. 근데 내려갔잖아. 아래로.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은 y는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틀렸고. 3번 원점 지나. 맞지? 2,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나지. 다음에 점 마이너스 3, 2. 이건 대입이지. 아무튼 점이 지난다. 대입이야. 대입해보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니까 지나는지는 대입하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 2 대입하는 거야. 그 x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3이네. 곱하기 마이너스 3. y에다가 2 대입해. 그 성립하는지. 보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은 약분하고, 플러스 2 맞네. 같은 수의 곱셈이니까 플러스 2. 아, 맞네. 맞다. 틀린 거 2번. 2번이 옳지 않다. 09번.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36. 중요한 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거 어떡한다? 대입. 점들을 다 대입하라고. 대입해가지고 등식이 성립하면은 그래프 점이지. 그 y는 마이너스 x분의 36. 이거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먼저 1번부터 하자. x에다가 3, y에다가 마이너스 10. 대입해보자. 성립하는지. 자, 그럼, 아, 성립 안 하네. 그러면은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마이너스 12. 그치. 그러니까 1번은 아니네. 1번 아니고. 그다음 2번. x에다가 4, y에다 마이너스 9.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우변은 뭐가 되냐, 우변. 마이너스 9네. 그치. 약분 때문에. 맞네. 답이 2번인가 보다. 2번. 야, 아무튼 이거 다 해봐야 돼. 3번. 3번. 이거 다 넣어봐야지. 공부해야지, 공부.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넣어보자. 자, 그럼 우변. 마이너스 2분의 36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지. 틀렸다. 또 아니고. 4번. 4번은 1,3. x에다가 1? 예. y에다가 36. 36 대입했더니, 야, 이거는 마이너스 36이 되네, 우변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부가 틀렸고. 5번. 6,6. x에다 6? 6 대입하고.
y다 6 대입하니까 또 문제 뭐냐?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6. 그래서 5번도 틀렸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n 0보다 크다의 그래프 위의 점 b와 x축 위의 점 a, 5, 여기가 오란 얘기는 y축 위의 점 c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OABC의 넓이가 30일 때 상수 A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오잖아? 그 좌표평면에서 무슨 도형의 넓이 이런 게 나면은 이거 점을 다 구해야 돼. 그래야 넓이가 나와. 넓이. 그러니까 넓이가 나오려면 이거 점다 구해야 돼. 아, 그러면 이게 5고. 아이 참, 이게 식이 뭐라 그랬냐, 이게. Y는 X분의 A. 넓이가 30. 넓이가 30. 이게 Y는 X분의 A. Y는 X분의 A.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는 거거든, A. A가 얼마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A를 구하려면은, 직선, 아니, 이 그래프 위에 점 하나를 넣어야 돼. 이거 B점을 넣어야 된다고. 근데 B점은 뭐가 문제냐? B점에 X좌표가 온 거는 알겠어. 문제는 뭐냐? 요점의 좌표는 모르지. C점의 좌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C의 값을 구해야 돼, C값. 근데 C값을 모르잖아. 그럼 C값을 구해야지. 근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30이란 얘기는 직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여기는 5고. 5. 이 길이는 얼마? 이 길이가 6이란 얘기지. 6. 그럼 C가 6이겠네. 6. 즉, 점 B는 5,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6을 대입하는 거지. 아, 이거 문제 어렵다. 그러니까 5,6을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5, Y에다가 6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Y는 X분의 A니까 X에다가 5, Y에다 6을 대입. 그럼 A는 30이 되네. A는 얼마? 30이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거 문제가 이거 쌈박한데? 30. 11번. 아, 11번. 드디어 나왔네. 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별표 문제다. 별표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오른쪽 그림,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프, 좌표평면에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정비례, 반비례 다 물어본다고. 그 얼마나 좋은 문제야. 뭐, 정비례 하나 물어보고, 반비례 하나 또 물어보고, 이렇게 두 문제 안 내지. 이걸로 하나 내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 x는 0보다 크다의 그래프와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a에서 만난다. 점 a, x좌표가 2일 때 상수 a 값은? 상수 a 값? a 값. 이 값을 구해야 돼,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 A 좌표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 A 값 구하려면은, 그 A 값, A는 지금 요 직선이야. 직선. Y는 AX. 그요 직선 위에 점을 하나 대입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점이 하나 나왔는데, 아, 이 점의 좌표를 모르네. 이거 알면 이거 대입하면 딱 나오는데. 그럼 이걸 구해야 돼, 이거. 요거. 그럼 요거를 이제 B로 놓자, B. B. 그럼 요 B 값을 구해야 돼. 그럼 B 값은 어디서 구하냐? B 값은 여기서 구하는 거지, 여기서. 요 A 점은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A 점의 좌표를 E, B라고 하면은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B가 나오겠네. 대입해. 그럼 X에다가 E. X에다 E 대입하면 나오겠네. 나오겠지. 그럼 뭐가 되냐? 2분의 2. 그럼 뭐 1이 되네, 1.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야, 1. 아, 1이구나. 즉, A 좌표는 뭐가 돼? 2,1이 되는 거야. 2,1. 2,1. 자, A 구했어. 2,1. 2,1. 요거 이제 반비례로 구했다. 그 다음 어떻게? 요 2,1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이제. A 값 나왔잖아. 좌표, A 점의 좌표. 2,1. 그래서 X에다가 2, Y에다 1을 대입한다. 그럼 뭐가 되냐? 1은 2A가 되는 거지. A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답 1번이다. 1번. 이건 뭐 그냥 시험 문제지. 그냥 시험 문제.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해야 돼. 이건 그냥 시험 문제야. 12번. 12번. 톱니의 수가 각각
20개, 30개인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서 돌고 있다. 톱니바퀴 A가 X바퀴 도는 동안 톱니바퀴 B는 Y바퀴 돈다고 한다. 톱니바퀴 A가 12바퀴 돌 때 톱니바퀴 B는 몇 바퀴 도는지 구하다. 이거 학생들이 이거 톱니바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톱니가 20개, 30개. 그 A가 20개, B가, 그럼 B가 좀 더 크겠다. 일단 좀 원으로 그리자, 원. 톱니가 막 이렇게 있다고. 이거 아무튼, 톱니 그리니까 더 이상하네. A. 20개, 톱니가. B는 30개니까 좀 더 크게 그리자. 톱니가 30개가 있대, 30개. 그래서 이제 톱니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이게 30개 있다, 30개. 이렇게 있는 거야, 톱니가.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20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60개지, 60개. 최소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가 60개야, 60개. 그러면은, 얘가 60개를 돌려면은, 톱니가 60개 지나려면은 얘 몇 바퀴 도냐? 3바퀴. 3바퀴 도는, 얘는 60개 돌, 톱니가 60개 지나가려면은 2바퀴지, 2바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3바퀴 돌고, 이거 B다 참. A가 3바퀴 돌고, B가 2바퀴 돌면은 똑같이 또 만난다는 얘기야. 똑같은 톱니가 또 만나. 이게 최소공배수 60이니까.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A가 X바퀴 도는 동안 B는 Y바퀴 돈다. 그러면 A가 12바퀴 돌면은, A가. 그러면 A가 12바퀴 돌면은, 관계식을 쓰자, 관계식. 관계식을 쓰면은, 지금 저 A가 X바퀴 돌 때, B가 Y바퀴 돈다고 했어, Y바퀴. 그러면 이제 X와 Y의 관계식을 써야 돼. 그래서 그럼 잘 모르겠으면은 이 표를 그려봐. 표. 자, 표 그려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기 1, 2, 3, 4 넣기가 좀 애매하다. 3바퀴, 2바퀴니까. X가 3바퀴 돌면은 Y가 2바퀴야. 그 다음에 6바퀴, 6을 넣어야겠지. X가 6바퀴 들어가면은 Y는 4바퀴. X가 9바퀴 돌면은 Y는 6바퀴. 아,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써야겠네. 이거는 저기 비례식으로 쓰는 게 낫겠다. 비례식.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저기 등식에 한 번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쓰자. 어떻게? X 대 Y는 3대 2. 이게 낫겠다. 하니까 이게 등식이 안 나오잖아. X 대 Y는 3대 2. 그래서 외항끼리 곱한 거는 내항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3y는 2x. 양변을 3으로 나눴고, y는 3분의 2x. 이게 편하네.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 문제는 등식으로 함부로 내는 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비례식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y는 3분의 2x. 자, 그래서 관계식은 y는 3분의 2x고, 2x. 근데 뭐라 그랬냐. A가 12바퀴 돈대. 그럼 여기다 12 집어넣고, Y는, 그 B는 몇 바퀴 도는지 구해라. A가 12, 그 여기다 곱하기 12 하면 되지. 약분하면 4. 8바퀴, 8바퀴. 답이 8바퀴다. 다음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점 P가 B에서 출발하여, 여기서 출발하네. B에서 출발하여 점 C까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여. 출발해서 움직일 때 선분 BP의 길이를 X cm,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제곱 cm라고 한다. 삼각형 ABP의 넓이가 20. 20이다. 20제곱 cm일 때 선분 BP의 길이 구하라. 선분 BP. X를 구하라는 얘기네, 결국. X 구하라는 얘기네. 단, X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다. 0보다 크고, 8보다 크면 안 되겠지. 8보다 크면 이거 뚫고 나가잖아. 그 다음 0보다, 0이면은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아무튼 X 구하라는 얘기네. 삼각형 넓이가 20. 20cm. 야, 이건 쉽네.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가지고 식 잡으면 되겠다.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x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되는 거지. 곱하기. 근데 이거 8이잖아. 아까 이거 정사각형이라 했잖아. 이거 똑같잖아. 8. 그러니까 밑변 x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 이 얼마다? 20. 넓이 20. 이거 푸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8 하면 4x잖아. 약분하면 4. 그러니까 4x는 20. 20. 그럼 x는 얼마? 5네, 5. 5다. 그래서 5cm. 5cm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y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냥, 제대로 하자. 삼각형 넓이 y니까 뭐가 되냐면은 y는 4x가 된 거지. 4x. y는 4x. 그래서 넓이가 20이니까 여기다 20 넣으니까 x는 5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다음 14번. 소금물 x g 속에 소금이 10g이 녹아 있다. 이 소금물의 농도를 y%로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해야 한다. 가로 1번 x와 y 사이 관계식과. 이거는 공식이네, 공식. 소금, 농도. 이 공식 암기해야겠지. 공식이 뭐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는 공식으로 식지 않는 문제다. 그럼 소금의 양이 10g. 그러면 소금에 10 넣고 10은 100분의 농도 얼마라 했냐? 농도가 y네. 그럼 100분의 y 곱하기 소금물은 x네. 100분의 y 곱하기 x네.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식을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좀 쉽게 나오나? 그러면은 간단히 하면은 10은 100분의 y 곱하기 x 하면 xy. 100분의 x. 양변에 100을 곱하자. 양변에 100을 곱해. 100을 곱하면은 10에다가 0이 두개 들어가고 xy.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1000? 그 y는 그럼 x분의 1000이 되네. y는 x분의 1000. 그러니까 x와 y 관계식은 y는 x분의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요 식탁 이해되지? 요거 잘 모르겠으면은 질문하고. 두 번째, 농도가 20%일 때 소금물의 양 구하래. 농도가 20%. 그러면 아까 농도가 y였잖아. y. 그러니까 요 20을 y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20을 y에다 20을 대입해. 20 대입하면 20은 x분의 100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게 x가 분모잖아, 분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거 두개 자리 바꾸면 돼. 그럼 x는 분모 구할 땐 자리 바꾸면 된다. 20분의 1000. 20분의 1000. 그럼 얼마냐, x는? 50이네. 50. 그래서 소금 물의 양 50g. 이거 단위 써야 된다. 단위 써야 된다. 심하게 하자.